자, 블러드 팩맨 울챙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해주셨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카페 같은데 많이 올렸잖아요. 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울챙이 때부터 엄청나게 빨개요. 그쵸? 이게 먹은 먹이의 영향도 있겠지만, 오, 진짜 제가 이렇게 울챙이 때, 조그만 울챙이 때 빨갛던 울챙이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스트로베리를 한두 번 까본 것도 아닌데, 와, 이번에 진짜 빨갛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와, 얘들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솔직히 보여드릴 게 몇 개 없거든요. 조금 더 큰 이후의 모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팩맨 울챙이, 블러드 팩맨 울챙이 얘들이 분양 가능한 사이즈까지 자라줘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아, 얘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상당히 붉은색을 띱니다. 근데 지금 물이 뿌여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조금 있다가 맑은 물로 옮겨서 보여드릴 거고요. 한 마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도망갔다. 하하, 이거. 자, 자, 아주 튼튼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이만한 크기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분양할 때는 한 1.5배 정도 더 커 있을 거예요. 얘들은 진짜 매일매일 자라기 때문에. 하고 또 방금 얘가 유독 작았어요. 딴 애들은 훨씬 더 커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못 잡겠다, 개꼬리. 아주 건강하죠? 통통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들 한번 먹이 한번 줘봅시다. 실지렁이 조금만 한번 먹여볼게요. 지금 물이 겁나 뿌얘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이게 물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지렁이 방금 뿌려놓은 상태고요. 아, 실지렁이 뿌려놓으면은 먹이 반응이 진짜 좋아요. 여기 있죠? 얘들 막 달려들어서 먹기 시작했는데, 아, 물이 뿌얘서 안 보이죠? 먹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이제 막 물려들기 시작해요. 아까 처음에 뿌려놨던데도 상당히 이제 물려들기 시작했고요. 물이 뿌얘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쉽네요. 아, 조만간 물 맑아지면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해봐야겠어요. 자, 일단은 뭐 이렇고요. 한 마리 한번 던져서 좀 색깔 좀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만 건져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세 마리가 나왔네요. 색깔 보이시죠? 원래 울챙이 때 이렇게 빨갛게 안 나오는 거 다들 아시지 않아요? 와, 발색 진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은 기대가 돼요. 하고 얘들은 이제 분양가 같은 건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얘들은 일단은 분양가 저렴합니다. 15,000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블러드 팩맨 울챙이면은 한 25,000원에서 3만원 받고 싶어요. 사무라이 블루하고 같은 맥락으로 완전한 라인 목표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부개체는 블러드인데 모개체는 고퀄 스트로베리잖아요. 100% 다 블러드급이 나온다고 장담을 못해요. 해서 일반적인 스트로베리 가격에 분양을 하는 거고요. 최소 고퀄 스트로베리가 나올 거예요. 와, 이런 스트로베리 샵에서 보기 힘든데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블러드 팩맨급도 당연히 나올 거고, 블러드 팩맨급은 분양가를 확 올려서 고가로 분양을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뭐 뽑기 운을 생각하시고 데려가고 싶다, 좀 팩도를 노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울챙이로 데려가신 것도 좋고요. 아, 나는 한 마리만 확실히 예쁜 일 키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블러드 팩맨 개구리로 입양하신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아셔야 되는 건 블러드 팩맨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분양가가 높을 거라는 거. 나온다면이 아니지, 나오게 되죠 일단은. 근데 블러드 팩맨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럼 분양가는 당연히 저렴하게 돼 있어요. 저렴해지게 돼 있어요. 아, 너 울챙이도 이쁜 것 봐. 와, 자, 일단은 이제 부물 개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둠두둠두둠두둠두둠. 자, 이렇게 한 쌍입니다. 부개체 블러드 팩맨. 와, 색깔 쨍하니 이쁘죠. 이거 참고로 보정 없는 색깔입니다. 제 손 색깔 보세요. 그죠? 보정 없는 색깔이에요. 하고 얘는 완전 초고퀄 스트로베리예요. 스트로베리 중에 이 정도 퀄리티 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잖아요. 원래 스트로베리 팩맨이 크면서 색깔이 빠지거든요. 다 컸는데도 이 정도 발색 유지하는 거의 없고요. 뭐 블러드 팩맨은 당연히 넘사벽이죠. 여기 또 일반적인 스트로베리 팩맨 성체가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얘가 이제 일반적인 스트로베리 핑크인이요. 원래 스트로베리는 아쉽게도 커가면서 색깔이 조금씩 빠져요. 근데 뭐 옆에 애들하고 비교해보자면은 옆에 애들은 거의 안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블러드 핑크인의 우월함과 얘의 퀄리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해서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새끼들이 다 이만한 퀄리티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건 솔직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애들이 나오고 얘를 뛰어넘는 애도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런 애들을 이제 블러드급으로 고가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얘와 얘 중간 정도가 아무래도 대부분이 나오겠죠. 그런 애들은 완전 초고퀄 스트로베리인데 뭐 제가 번식했으면 뭐 저렴하게 분양을 해야죠. 그래서 일반 스트로베리 분양가로 분양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은. 자, 해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오자면 얘들은 현재 15,000원에 분양 중이고 나중에 대구리가 됐을 때는 퀄리티에 따라 차등 분양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실지렁이는 거의 뭐 박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안 주긴 했는데 박살이 나네요. 아고, 아, 물 맑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블러드 핑크인 울챙이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막간에 살짝 눈갱, 살짝 혐오 영상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귀여운 영상일 수도 있어요. 보여드리자면은 다음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애기뱀들이 부활했어요. 아이 귀여운 것 봐. 여러분들한테는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선. 자, 일단은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좀 귀여운 개구리로 넘어와서 이제 블러드 핑크인 울챙이 같은 경우에는 알량농장 사이트에서 입양이 가능하시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알량농장 검색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